자, 네, 그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해피투게더의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쟁반 노래방. 저 당황스러운데 지금 딱히 왜, 왜 그러신데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붕어춤을 보시게 다시 한번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좀 당황하셨으니까 네. 저희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를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아까 뭐 효진 씨 춤 잘 추신다고 했으니까 잘 추죠. 그렇죠. 너 있잖아 무도장에서 추던 춤 그 우리 중국 홍디엔에서 추던 홍디엔에서 어디가 중국 홍디엔에서 추던 전설 속에 내려온 그 춤 같은데요. 홍디엔에서 알겠습니다. 야, 그럼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봐요. 이 춤 또 안 볼 수 없죠. 홍디엔 춤. 홍디엔 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쟁반 노래방!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걸로 잘 안 넘어가는데 아 지금 뭐 얘기 나왔는데 그 홍디엔 그쪽에서 영화를 홍디엔 네. 그 홍디엔에서 김효진 씨는 네. 시골 처녀 자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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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진성여왕과 신라를 지키는 비아랑 장군이고 그 대바라진 그 여왕이 도시 여왕 액션, 멜로, 판타지, 무협, SF, 호러, 빨리. SF도 나와요? 예. 저 정준호 씨는 모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정준호 씨 표현으로 하자면 호남 영화. 호남 영화. 호나판 영화. 아, 오, 알겠습니다. 오, 가봐요. 예. 모든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가지시거든요. 예. 편안한 마음으로. 예, 예. 편안한 마음으로 아, 또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각자 그 노래를 잘 들으시고요. 그렇죠. 어디에서 소절이 끊어지는지는 우리. 가사를 잘 들으세요. 예. 가사를 한번 잘 우리 감독님께서 친절하게 빨간색 손가락으로 사태질 하시면서. 네. 아, 벌써 들으셨죠? 네. 예. 아, 이제 그런 시간을 사태질 하셨습니다. 음악 주세요. 노래가 나가고 나서는 지금 상의할 수 없고 이 노래는 사실 저희가 뭐 늘 네. 들어왔던 노래거든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늘 들어왔던 노래인데 굉장히 많은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은 짐승들이 추가가 됐고 예. 그리고 소리 그 음절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까? 어. 예를 들면 뭐 오오오 이런 것도 뭐 그것도 오오오 또 이런 것도 몇 명이 모이셔서 하시던데 예. 그런 그러니까 소리 부분은 예. 재량껏 아 그거는 좀 허용할 수 있다 아 조금이 예. 허용할 수 있다 강아지의 야옹 이러면 안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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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사람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사람 아니 강아지의 야옹 아니 정준호 지금 알겠습니다. 자, 노래는 서로 상의하실 네.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차례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밥상 속에는 암탉이 꼬꼬대 꼬꼬대 문간 옆에는 거울다 문간 옆에는 거울다 거울다 중간은 랩 부분이 거기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네. 생각도 안 나는데. 왜 그랬지?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꼬대 꼬꼬대 문간 옆에는 거위가 꽤 꽤 부뚜막에는 고양이 야옹 야옹 그다음에 마루 밑에는 강아지 멍 멍 멍 멍 멍해지는데? 그 다음에는 저잖아요. 네, 꾀꼬리하고 종달새가 나오거든요. 네. 깊은 산 속에 꾀꼬리 꾀꼴 꾀꼴 높은 하늘에 종달새 종달 호로로 종달 종달 생각에 내시게 종달입니다. 종달새 그리고 네 번째는 김태동 씨. 치지베베 지지베베요? 잠깐만 뭐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소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아야 그건 저기요 그거 우아야 너무 싫어요 우아야 침범하지 마세요 자기 거라고 침범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네. 우리 김재동 씨 두 번째 부분이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종달. 두 번째 소절이 종달. 고양이 강아지가 맞습니까? 잠깐만 두 번째 소절이 염소.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연결됐어요. 염소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강아지가 이쪽에서 나왔나요? 아까 여기서 분명히 김재동 씨 분명히 있는 부분에서 무슨 네, 염소가 있어요. 대나무 밑엔 염소가 음메. 아. 대나무에 염소가 나왔으니까 외양간에 소가 따로 나와. 맞아, 외양간에 소가 있다. 그렇구나. 야, 개가 거기 있지. 제 심장이 약했어요. 너무 크게 확 지르고 나왔어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예, 예.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강아지가 나와야 돼요. 강아지가. 그럼 뚜마기엔 고양이 야옹 야옹 마루 밑에는 강아지 멍멍 멍멍 닭장 속에는 암탉들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이 우와야 자 여기서부터 반복이니까 그렇죠 한번 반복이니까 두 번째 시도 한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두 번째 시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처음부터 그런 거 어때? 아니 저희가 그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라라라라라라 둘 셋 넷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꼬대 꼬꼬대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한 번만 해야 돼요. 그 리듬상 지금 그 저희가 예. 세 번째 시도인데 네. 김혜리 씨만 세 번 해보셨지 저희 때문에 지금 직접 해보지 못했어요. 연습이요 같고 예. 그리고 정준호 씨하고 김혜리 씨는 계속 연습을 하는데 저 이런 말씀드리면 왜 안 될지 몰라도 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역사상 처음에 그냥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도 있었나요? 네, 요런 기록을 저희들이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요것도 욕심이 납니다, 또.
뭐 우리가 일부러 하진 않겠지만 네. 이것도 뭐 기록 도전이면 또 도전이니까 그렇죠.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네.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상자 속에는 암탉이 꼬꾸대 문간 옆에는 거위가 꽥꽥꽥꽥 대나무 밑엔 염소가 대나무 대나무 밑에 아닙니까? 대나무 밑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무는 나무인가요? 자, 뭐요? 제가 잔디밭? 그거예요. 찬스죠. 그렇죠. 예. 여기 찬스가 뭐로 있겠습니까? 근데, 대나무 말고 배. 배 같아. 근데 나무 아닌 것 같아요.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나무는. 아닌데. 아니, 근데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 시도기 때문에 찬스를 쓰면 돼요. 나무 맞으면 어떡할래요? 그럼 나무로 하면 되죠. 간단하죠. 나무 들으셨죠? 배나무 맞아요. 배나무. 근데 배나무는 아닌 거예요. 배가 맞아요. 배나무. 저는 배나무 밑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염소가 배나무 밑에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배 맞아요. 염소, 배 밑에 있으면 배 맞아요. 거기다 안, 아, 거기다 안 논다니까요. 아니. 과일 밑에는 동물들은 잘 안 나요. 외나무, 외나무. 외나무. 뭐예요? 그러면 잠깐만. 찬스를 한 번쯤 쓰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 잘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헤매면요. 그렇죠. 김효진 씨는 출연한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근데 배나무인가? 배나무. 배나무 좀 배나무는 아니고 배나무 같긴 한데. 배나무 근데 정말 여러분 진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제 말 한 번만 정말 믿죠. 네 번 틀렸어요. 자, 지금 네 번 틀렸어요. 네 번 믿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자고. 정말 저요? 우아야 좀 해보게요. 진짜 아니요, 정말 제가요 네 번 틀렸으면 다섯 번은 안 틀려요. 그러니까 뭐 배나무? 배나무. 배나무. 오케이. 정말 배나무. 자, 그럼 한번 배나무. 믿어보죠. 시작. 자, 배나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정말이에요. 음악 주세요.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네. 신나게. 닭장 속에는 암탉이 끼끼 꾸라이 끼끼 꾸라이 못하고 왜 닭이 꽤꽤 굴어요? 왜 닭이 꽤꽤 굴어요? 그리고 오늘 이러다 끝나네 정말. 오늘 이러다 끝나네 정말. 닭장 속에는 암탉이 다음 뭐죠? 그다음 뭐였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지금 배나무만 생각. 문간 옆에는 문간 옆에는 배나무래. 배나무는 해보지도 못하고 또. 아니 배나무에 뭐냐? 왜 제가 할 때니까 형님. 닭장 속에는 암탉이 왜? 그리고 지금 효진 씨 화면에 한번 잡혔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야 정말. 야 정말 노래하고 싶어요. 야, 정말. 아니 얘기를 해요. 불만 있으면 왜 그러냐고. 야 아니 우리 저 김혜희 씨가 김혜희 씨 왜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찬스를 써야 돼요. 아니요 정말 이거는 제가 좀 자리 바꾸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자리 바꾸기가 이게 지금 빨리 자리 바꾸기가 나와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 노래도 한 번도 못 해보고요. 저 반복 다시 듣기도 필요 없고 저희에게 필요한 건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 자 그러면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바꾸기 좋습니다. 뭐야? 아, 한 사람만 쟁반 맞고 한 소절 가르쳐 주기. 아 이거 들고 있어 이제. 여자. 잠깐만 여자 출연자가 버린 한 사람이요? 여자 출연자들이 이 사람은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씩 찍으면 나머지 한 사람. 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두 분을 빼고 아, 저는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아까 자꾸 배나무 아니라고 그랬던 게 김혜희 씨가
아, 제가 거기서 조금만 좀 생각을 여유있게 김혜리 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제가 나섰어요. 자꾸 자리 바꾸자고 그러셨죠? 바꾸니까 그것도 적극적이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김혜리 씨하고 이제 김효진 씨하고 선택 남았는데 우리 김효진 씨부터 어떤 분은 안 맞았으면 좋겠다 한 분만. 네. 되게 좋아해요. 네. 나 진짜. 제동 오빠 죄송합니다. 재동 오빠 재동 오빠 죄송합니다는 뭐지? 아 그럼 정준호 씨.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거든요. 앞에 그런 말은 하지 마요. 안 해도 돼요. 노동 씨. 뭐예요? 김재동 씨. 뭐예요? 우리 쟤만 아저씨께서 왜 그러시죠? 너네들 다 보기 싫다는 얘기인가요? 니들끼리 뭐 한다고 얘기시나요? 아니 왜냐면 우리 쟁반 아저씨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아, 처음. 아 예. 잠깐 깜빡 잠이 드신 건가? 잠이 드신 거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저 혼자 예. 일단 저 혼자 맞고 네 분은 다 고개를 숙이시고 저 혼자. 괜찮아. 보셨죠? 맞으신 거. 아 잘못했으면 이게 세워서 내려올 뻔했어요. 종다리 쪽으로. 종달 알아보자 정말. 네. 네. 종다리 쪽으로. 예. 네. 아 근데 배나무가 좋네 진짜. 종달... 왜냐면 이게 일단 넘어가 봐야. 배나무는 맞을 거. 맞을 거. 배나무 자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달새 부분이요. 예. 예 3소절. 네 3소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깊은 산 속엔 뻐꾸기, 뻐꾹뻐꾹. 높은 하늘엔 종달새, 호르르. 큰일 날 뻔했다. 호르르인데. 종달, 종달. 아, 찬스를 쓴 이후에는 서로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섯 번째 시도입니다. 네. 음악 주세요. 신나게 부탁드립니다. 신나게. 닭장 속에는 암탉이 뻐꾸대. 문간 옆에는 거위가 꽤. 밑엔 염소가 매 외양간에는 송아지 모 깊은 산 속에 뻐꾸기 뻐꾹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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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정 떠실 때 알아봤어요. 방정 떠실 때 뻐꾹뻐꾹 하고 멈춰야 돼요. 뻐꾹뻐꾹 하고 멈추려는데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도 뻐꾹, 아까 그래서 계속했어요. 네 박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박자. 자, 머리 좀 치세요, 정준호 씨. 정준호 씨. 노래 한 번도 못 불러보고 쟁반 받고 흐트러지고 한 번도. 잠깐만. 진짜? 이제 일곱 번째 시도죠. 네, 예, 일곱 번째 시도. 이게 쟁반 노래방을 지금껏 지켜보신 분은 천년호 단독 주연인 줄 아실 겁니다. 아무 그런 배우들이 안 나오시니까. 단독들이. 한 번도 안 나오시니까. 연습 한번 해보죠. 네, 연습 한번. 네? 깊은 산 속에 뻐꾸기 빠꾸빠꾸 높은 하늘엔 종달새 호루루루루루 부뚜막위엔 고양이 야옹 바로 밑에는 강아지 멍멍멍멍 닭장 속에는 암탉들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이 와 뭐만 나오면 돼요. 정준호 씨는 이미 김효진 씨가 노래할 때 벌써 저쪽은 상관이 없어요. 이쪽으로 지금
우아야. 우아야. 우아야 지금. 우아야 아니야. 우아야. 한 번 더 해봐. 염소들이가 외양 가는 송아지가 깊은 산 속엔 꾀꼬리가 높은 하늘엔 종달새가 부뚜막에는 고양이가 마름이 서는 강아지. 저기 여자가 맞추고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양이. 이게 노래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맞아. 우아야. 우아야. 맞아요. 아 이거 힘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 시간이죠. 각각 맞춰서 매우 맞죠. 그렇죠. 딱 매우 맛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딱 한번 절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매우 맛 생활을 하셨습니까? 예? 네? 저희 어머님이 정말 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대나무 밑엔 염소가 매 외양간에는 송아지 오 깊은 산 속엔 꾀꼬리 꾀꼬리 깊은 산 속에요 깊은 산 속에 깊은 산 속에요 깊은 산 속에 깊은 산 속에 뻐꾸기, 뻐꾸기요. 예, 아까 그거 힌트 드릴, 아니, 표창 날리시면 돼요, 이제. 예? 김효진 씨는 말이. 오늘 나와서 한마디를 못 쳤어. 내 말이. 내 말이. 아니, 나 지금 갑자기 땀이 나네. 아니, 지금 다른 것보다도 틀린 것도 틀린 건데, 예. 두 분은 지금 노래를 한 번을 못 듣고. 제 말이요. 다 외웠습니다. 앞에 부분을. 예. 태우 씨. 하나, 둘, 셋, 넷. 깊은 산 속에 뻐꾸기. 뻐꾸뻐꾸 높은 하늘엔 종달새 후루루루 부뚜막위엔 고양이 야옹야옹 마루 밑엔 강아지 멍멍멍멍 안탁 속에 오늘 이상해요. 안탁 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현인 씨가 생각한 거예요. 저걸 안 하면 자기가 방송에 못 나오니까. 암탉 속에는 이건 충분히 방송에 나갈 만한 소재가 되니까 그걸 하신 거예요. 얼마나 방송에 나오고 싶었겠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야 그러니까. 저기요, 효진 씨. 네? 한번 잡아주세요. 예? 네? 효진 씨를. 자, 발랄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덟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표정이 죄송해요. 저희들의 압적 때문에 김재훈 씨 빼고 김혜리 씨하고 저 때문에 저 근데 자꾸 불안해지는데요. 잘못하면 오늘 두 분 노래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까는 솔직히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점점 현실로 다가와요. 이제 자 우리 저 비아랑 장군 장군께서 네. 혹시 비아냥 장군 아니시죠? 혹시 비아냥을 받는 지금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반소절 다시 듣기 그러니까 여진 씨가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 사실은 방금 다시 듣기가 되게 좋은 찬스인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방금 다시 듣기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 혼자 얘기하는 거. 아, 혼자 얘기한 거. 아홉 번째 시도죠. 그렇죠. 네. 아홉 번째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밥장 속에는 안팎이 꽃보대 문간 옆에는 거위가 꽥 대나무 밑엔 염소가 매 외양간에는 송아지 모 깊은 산 속엔 뻐꾸기 뻐꾹뻐꾹 높은 하늘엔 종달새 후루루루 붓두막엔 고양이 야옹야옹 마루 밑에는 강아지 멍멍멍멍 닭장 속에는 암탉들이 뒷간 옆에는 닭장 속에는 암탉들이 뒷간 옆에는 뒷간 옆에는 뒷간에 뭐가 뒷간에 뭐가 싸냐고 뒷간에 처음으로 나와놓고 뒷간에 뒷간 야,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그래도 예. 그래도 이번에 두 분이 노래 하셨잖아요. 예. 사실 오늘 쟁반 노래방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예. 야, 뒷간이 지금 뒷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네. 저희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아, 이상은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건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도, 자. 열 번째 마지막 시도입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닭장 속에는 암탉이 뽀뽀대 문간 옆에는 거위가 꽤 대나무 밑엔 염소가 매 외양간에는 송아지 오 깊은 산 속엔 뻐꾸기 뻐꾹뻐꾹 높은 하늘엔 종달새 후루루루 붓두막엔 고양이 야옹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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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나를 왜 쳐다봐? 쳐다보지 말지. 도마귀엔 고양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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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저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네. 오늘 저희가 네. 비록 그 실패를 했지만 네. 아주 그 세 네. 분과 함께 정말. 네. 즐거웠던 시간이 네.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